정원자재하면 토모코리아잖아요. 조경 정원. 요즘은 전원주택이랑 그 정원 꾸미는 게좀 많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품도 계속 선보이는 건데, 오늘은 굉장히 재미난 제품들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자재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벽에 붙이는 자재, 까는 자재, 사실은 저는 이제 조경 정원 쪽이 거의 베스트예요.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 가서 또 해온 게요 절구랑 구유예요. 맷돌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실질적으로 일본으로 갔어요. 우리나라가 개발된 어떤 시점에서는. 그리고 지금은 베트남이나 일본, 중국에서 다시 요 제품들이 와요. 이게 뭐 골동품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오래전에 사람들이 쓰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품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정원에 이런 데다가 나무를 하나 심어놓으면요. 이 조형 관련된, 그러니까 뭐 이런 제품들은 특징이 뭐냐면 반경 5m 정도를 커버를 해요. 뭐 그림이 2m 한다고 얘기를 하면 이런 거 하나 심어놓으면 사람들은 어느 정원에 갔을 때 정원을 보고 왔다고 안 하고 이 제품을 보고 온줄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되게 정원에 뭘 툭툭 올려놓는 것들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지금은 전원주택 하면 다 잔디만 심고 빠지거든요, 업자들이. 근데 거기에 뭐 이런 거 두세 개만 올려놓으면 정원 분위기는 확 바뀌어요. 저희가 추진하는 게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옛날에 자세히 볼까요? 뭐 옛날에 절구예요. 안에도 보이려나요? 이거는 절구예요. 우리 어렸을 때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절구를 모아서 요거는 대형이고 요건 소형이고 요거는 이제 옛날에 맷돌이에요. 우리 시골에서도 맷돌이 종종 있잖아요. 그 맷돌이 요렇게 돼 있어서 정원에 그냥 여러 가지 돌이랑 그냥 한두 개 올려놓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사각 우유도 있고 이렇게 제품이 돼 있는 거고, 이제 요게 어제 오자마자 사실 다 나가버렸어요. 한 팔레트가. 이게 현무암으로 만든 구유인데요. 이렇게 별로 안 무거워요, 돌인데도. 무겁긴 하지요, 돌이니까. 근데 좀 가벼워서 요게 이제 저희로 따지면 구유죠. 뭐탕 모이도 주고 조그마한 그 돼지 밥 같은 것도 주고, 그렇게 해서 요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 때묻은 것들은 모든 게 좋아요. 그래서 귀도 있고 정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제품들이고, 요런 제품은 두 가지로 나눠요.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거 하고 이런 거는 돌로 그냥 만들어진 거. 이거는 천연 화강석인데 약간 그레이 돌로, 요건 좀 비싼 돌이에요. 이 돌로 만들어진 거. 여기에다가 꽃을 심습니다. 지금 유행이에요, 이게.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출장 가서 찍은 요 다음으로 영상을 이어서 드릴 텐데요. 출장 가서 여기에 꽃을 심은 거를 찍어 드릴 거예요. 요게 전체적으로 한 번만 쭉 봐줄래? 여기부터. 자, 이게 작은 거고요. 그대로 따지면. 요게 이제 절구. 절구는 두 종류, 세 종류 되고, 아마 저희가 한달 안에 여러 가지가 또 중국에서 올 거예요. 제가 가서 정해놓고 온게 있는데 아직 여기로 한국으로 못 왔어요. 자, 그렇게 하고 신제품 몇개 영상을 찍은 김에 신제품 몇 개를 더 찍어 드릴게요. 이게 또 지금 바로 저희가 이제 한 겁니다. 나무 둘레에다가, 나무 주위에다가 놓던지, 이거를 이렇게 싸서 담을 만드는데, 실내담을 만들어요. 실외담이 아니고, 이렇게 계속 싸서. 카페 같은 칸막이 같은 걸로 할때 이렇게 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쓰셔도 되고, 나무 주위에 쓰셔도 되고, 이런 현무암이나 자갈들은 저희가 워낙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저희가 다 유통하다시피 워낙 많이 해요, 요런 자재들은. 근데 요 현무암 색깔이 너무 이뻐서 요걸로 이제 파이어 캠프라는 것도 만들고 많이 이용을 해요. 요게 어제 온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호박돌 옛날 돌이고요. 이거 구김돌이고, 이것도 이쁘지요. 굴림돌로 따지면. 돌을 깨서 뭐 8시간, 9시간 굴리면 이런 형태의 돌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을 쌓아도 되고, 돌을 쌓아도 되고, 정원에 뭐를 올려놔도 되고, 이러는 그냥 용도예요. 저거는 좀큰 거고. 요것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요게 이제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수거 맷돌은 지금 이제 거의 없어요. 수거되진 맷돌은 지금 거의 없고 지금 이렇게 인공으로 좀 맷돌을 만들어요. 이건 인공으로 만들어낸 맷돌이에요.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고 인공으로 만들어서 정원에 디딤석 같이 놓는 겁니다. 발을 밟을 수 있게. 아, 오늘은 잠깐 정원에 들어가는 제품 중에 뭐 전원주택 같은 거 꾸미면서 너무 많이 쓰여요. 정원 가꿀 때도 쓰고 그때 쓰이는 어떤 뭐 살아있는 제품들 뭐 까는 게 아니고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재 매니저 역할로 사실은 정원과 밖에 안에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계속 마련할게요. 자, 오늘 영상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게 수반인데요. 수반은 이런 용도로 쓰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너무 많이 가꾸고 있어서 이렇게 꽃을 심고 사실은 너무 자연스럽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수반의 대표적인 예가 시공 예거든요. 저희 전시장에 오면 색깔별로 또 수반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옛날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건 다 주워서 일본으로 갔고요.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수거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잠깐 어디 왔다가 수반으로 시공되어 있는 게 너무 이뻐서 잠시 영상을 찍어드립니다. 저희 야드에 있는 것도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차분히 한번 보시고 혹시 너무 빈티지하게 꾸미고 싶은 분들은 너무 좋은 자재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즘 수반이랑 이런 그 돌로 천연스럽게 만들어서 꽃을 키우고 이러는 게 굉장히 또 유행이에요. 여기가 제가 어디에 왔다가 이렇게 너무 이쁘게 꾸며놓은 정원이 있어서 잠깐 영상을 잡았습니다. 어디가나 이쁜 건 항상 눈이 돌아가서 제가 멈추질 못하지요. 근데 요 수반은 저희가 워낙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회원님들이 한번 아이디어를 또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드려요. 이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공적으로 가공한 게 아니고요. 옛날에 우리로 따지면 이제 송아지들 구유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쁘고 천연스러워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없어요. 다 일본이라든지 그때로 다 팔려갔기 때문에 지금은 거꾸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오고 또 인위적으로 가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조금 모양이 좀 덜 이뻐서 잘 안 쓰여지지요. 정원 꾸며놓은 게 너무 이뻐가지고 잠시 이쁜 정원을 한번 찍어드립니다. 이제는 정원이 이뻐야 집이 아름답다는 말을 자주 이제 하지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예쁜 정원이라 잠깐 드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취급하는 수반이라 한번 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